예상치 못한 손님이로군. 족장 할아버지! 족장님. 이 형 진짜 다이노마스터예요! 고마워! 형이 모빌라이칸을 이 꼴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엄청나요! 스피노족은 명예를 중요시한다 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명예? 10년 전 다크킹과의 전쟁 이후로 모두가 떠돌이 신세가 되었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존이다. 10년 전이라고? 아, 그럼 우리가 포털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거야?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였어. 이제 다이노 행성은 다크킹의 행성이 되어버렸다. 할아버지, 도대체 다크킹이 누군데요? 다크킹이라. 그 자도 한때는 인간이었지. 다이노 행성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 다크킹은 국왕의 친위대장으로 명예롭고 의로운 장군이었다. 다크노가 일으킨 전쟁에서 국왕을 구하고자 온몸으로 막아서 모두를 지켜냈지.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지키지 못했다. 그때 코스모사우루스가 나타나 제안을 했지. 갤럭시 스톤을 모아와라. 우주를 지배할 힘을 주겠다. 그렇게 힘을 얻은 다크킹은 다이노 행성을 어둠으로 물들였지. 모두가 힘을 합쳐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배신? 다이노 왕족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너린 공주는 행성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인 튜너를 들고 지구로 떠났다. 마지막 남은 다이노 마스터를 데려오겠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공주는 다신 돌아오지 않았어. 행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친 거야. 공주가 배신자야? 공주가 튜너를 들고 도망갔을 때 이 행성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졌다. 그 배신자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군. 안 그런가, 라키나 공주. 어이구, 라키나? 라키나 공주라고? 배신자 주제에 왜 돌아온 거야? 부끄럽지도 않은가? 라키나 공주, 각오해라! 지금 누구한테 배신자라는 거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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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라!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도망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피해! 도와줘! 이게 무슨 일이지? 데스웜이다. 행성이 다크화되면서 여기저기 저런 녀석들이 생겨났지. 근데 왜 다들 동료를 구하지 않는 거야? 우리 힘으론 저 몬스터를 이길 수 없다. 내가 구하겠어! 아니! 레오가 구할게! 안 돼! 레오! 물러서! 메카몬스터! 렉스! 나한테 맡겨! 제목 체인지! 튜닝! 스타트! 어?
괴물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레이즈 불케이노! 도망가버리네! 벌써 끝난 거야! 녀석을 조심해, 마스터! 데스웜은 땅속으로 숨었다가 갑자기 솟아나와 회전하는 머리로 타겟을 공격하는 게 특징이다! 이 녀석 어디로 숨은 거지? 레이즈 볼케이노! 3단 콤보를 받아라! 녀석의 입속에서 다크 에너지의 빛을 봤어. 그걸 파괴해야 할 거다. 아! 지렁이 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 렉스, 조심해! 다이노 부스터를 사용하면 다이노 에너지는 빨리 소진된다! 뭘 하려는 거야, 라케나 공주? 지금으로선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렉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녀석의 공격 흐름이 멈추는 틈을 이용해야 해! 하지만 브레스빔이 멈추는 순간 우린 땅속으로 영원히 파묻힐 거야! 녀석의 공격은 싱크홀이야. 땅이 없다면 녀석의 공격은 효과가 없어! 그래, 맞아! 땅이 안 된다면 하늘을 이용한다! 테러 부스터! 리미트 해제! 단 한 번의 기회야, 렉스. 지금이야, 렉스! 좋아! 제너 부스터 오픈! 야! 라키나! 자! 이게 너의 마지막 만찬이다!
라키나 공주. 라키나 공주, 지난 10년간 너를 원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잠깐 기다려. 내가 행성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넌 배신자가 아니야. 난 알 수 있다. 어째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줘서 고맙다. 우와! 형 저거 봐! 저기! 저거! 마을이! 사막의 전사! 스피노족! 드디어 찾았다, 갤럭시 스톤. 코스모사우루스님의 부활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복도 말이죠. 우와, 동굴 같다! 어떻게 된 일이지? 결국 이렇게 됐군. 너희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적에게 노출됐어. 녀석이 갤럭시 스톤을 찾으러 와서 마을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라고. 다크킹. 아무래도 떠나야겠죠. 그래, 그 녀석이 또 오기 전에 여길 버리고 가야 해. 꼭 그렇게 도망 다녀야만 하나? 어차피 상대해야 할 적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 무찌르면 되잖아. 맞아! 이 마스터 렉스님이 있는 한 두려울 건 없다고! 두려울 건 없어! 야호! 아니야! 떠나야 해! 그래! 다크킹은 이길 수가 없어. 당신들! 스피노족이잖아! 위대한 전투 종족! 긍지 높은 전사! 다 잊었어? 왜 맞서지 않고 도망가려는 거야? 잘난 척 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꼬맹이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볼래? 그만! 스피노족은 살아남기 위해 이곳을 떠나기로 한다. 레오, 어서 준비해. 대장, 같이 싸우자! 다이노마스터 형은 엄청 세니까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뭘 믿고 그런 바보 꼬맹이랑 남겠다는 거야? 렉스 형은 바보가 아니야! 겁쟁이들아! 레오... 레오, 응? 마을에서 밖으로 통하는 길은 여기뿐이야? 응! 이 계곡이 사막 끝이라서 죽음의 장벽이라고 불러! 높다! 족장님, 레오를 남겨둬도 괜찮을까요? 대장,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남겠다고 고집부리는데 뭘. 어리석은 녀석, 스스로 위험에 빠진 거지. 어리석고 부끄러운 운명을 선택한 건 우리들이다. 저 꼬맹이들은 악에 맞서 싸우겠다고 남았어. 고작 피해 다니는 게 숙명의 결정이라는 거야. 전사의 길이야말로 스피노의 숙명. 이미 결정된 일이다. 더 빨라야 해. 이 속도라면 다크킹에게 잡혀 당하고 말 거야. 렉스, 조심해! 괜찮아! 아, 나의 실수! 레오는 선인장 꽃이 맛있어!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우리 셋만으로는 다크킹을 상대할 수 없어. 걱정 마, 라키나! 다이노 마스터 렉스는 할 수 있다! 나도 마스터가 될 수 있지! 그럼! 레오, 손을 줘봐! 자, 어때? 우와! 준호다! 너를 제자로 받아줄게! 넌 이미 다이노 마스터니까! 레오도 준호가 생겼다! 야호! 레오도 다이노 마스터야! 다이노 크로스! 모두 준비해! 어디 숨은 거냐, 다이노 마스터? 배롱! 건방
강진 꼬마룩을. 무서워. 레오, 작전 개시. 쫓아와봐라, 집게보이. 겁쟁이 스피노족보다는 재밌군. 어디 준비한 것 좀 볼까? 스피노족은 겁쟁이가 아니야! 레오! 덤비지 말고 유일해! 무모한 스피노 녀석, 이제 모습을 나타내라, 다이노 마스터 레스. 마스터, 저 메카 몬스터는 다크킹이 조종하는 드릴 비틀이야. 다크 금속으로 만들어진 드릴을 막으려면 변신해야 돼. 큰일이다, 레오! 지금 당장 갈게! 제노 체인지! 튜닝 스타트! 컷! 공룡! 제노 불칸 에볼루션! 렉스, 다음 작전이야! 레오! 정신 차려! 가자! 맞다! 네 녀석이 렉스구나! 그래! 내가 바로 렉스님이시다! 나 잡아봐라! 두 번째 작전 성공! 유후! 이번엔 못 빠져나올걸? 우와! 우리가 다크킹을 잡았어! 이 꼬마 녀석들이 감히! 다크킹! 응? 이제 포기해! 다 끝났어! 라키나 공주? 어서 행성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못해? 원래대로라면 한없이 약했던 그때로 말씀입니까? 약했던 때라니!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변해버린 거잖아! 제 덕분에! 이 다이노 행성은 나약함이 사라지고 오직 강함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갤럭시 스톤을 넘기고 저와 코스모사우루스님과 함께 우주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겐 렉스가 있어! 다이노 마스터와 함께 다이노 행성을 구할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이제 끝이다! 좋았어! 간다! 파이어 브레스! 이 손으로 직접 가져가주마! 마스터 렉스! 엄청난 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도 별거 아니구나. 이 몸이 잠재워진 다른 마스터 녀석들처럼 말이야! 내 파이어 소드! 이따위로 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스터 레스, 갤럭시 스톤은 이제 내 것이다! 멈춰라! 대장!
스피너족이 지켜야 할 숙명의 결정. 모든 스피너족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 스피너와이어 발사. 이 하찮은 녀석들이! 지금이야 렉스, 가슴에 있는 빛나는 곳을 공격해! 용감한 스피너 전사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더 큰 힘으로! 임페르노 스핀! 내가 너무 얕봤군! 가장 중요한 전사 스피노족의 숙명을 잠시 잊고 있었다. 너희들의 용기가 우릴 변화시켰어. 진짜 멋졌어, 마스터! 코스모사우루스의 부활을 막으려면 다크킹이 듀너를 모아놓은 K9을 파괴시켜야 한다. K9까진 어떻게 찾아가지? 코스모사우루스의 본거지로 가는 길은 다이노 행성에서 한 사람만 알고 있지. 바로 북쪽마녀. 북쪽마녀? 명심해라. 이제 너희가 우리를 밝혀줄 유일한 불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꽃이 있을 수 있지. 또 하나의 불꽃?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됐구나. 이걸 타고 가면 세 번째 밤이 가기 전 북쪽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 감사합니다. 잘 있어! 안녕, 레오! 다음에 다시 만나면 후연 같이 하자! 나도 언젠가 꼭 마스터처럼 될 거야! 강력한 라이벌 아르센 등장! 나 아니면 누가 다이노코 화석을 찾을 수가 있겠어. 근데 이거 진짜 맞겠지? 왓슨, 그 표정은 뭐지? 나 콜록 홈즈야. 화석 찾기의 신. 탐정은 콜록 홈즈라고. 배고파. 왓슨, 너 돈 좀 없어? 돈! M-O-N-E-Y! 우와! 다이노집! 우리 이걸로 피자 시켜먹자! 네! 거기 다이노 피자집이죠? 여기 피자 한 판 같은 한 조각 갖다 주세요. 주소는 다이노 탐정 사무소예요. 감사합니다. 피클 갈릭 소스 치즈가루 주시는 거 맞죠? 아! 올리브는 빼주시고요. 대신 햄을 많이 넣어주세요.
빵은 치즈 크러스트로. 나왔어, 그만해. 와우, 정말 빨리 오셨군요. 피자의 생명은 빠른 배달이니까 말이지. 단 한 조각! 이라도. 그래도 자주 시키잖아요. 저러고 말할 것 같으면 다이노 피자의 최고의 단골 VIP라고 말할 수 있죠. 피클만 시키는 주제. 그나저나 너 다이노 코어 화석 찾으러 안 가? 피자는 먹고 가야죠. 뭐 좀 늦으면 어때요? 어차피 화석은 저 정도 실력 아니면 아무도 못 찾아요.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야. 다이노 코어 화석이 여기 있단 말이지. 화석을 차지하는 건 바로 나, 루팡이야. 자, 이제부터 우리 다이노 코어를 찾아봐요. 네! 다이노 코어를 찾으면 찾았다! 라고 외치면 돼요. 네! 잘할 수 있죠? 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절로 출발! 네. 설마, 저 아이들도 화석을 찾는 아이들? 그럼 피자 배달부가 말한 라이벌이 저 아이들인가? 안 돼! 다이노 코어 화석은 내가 찾아야 해! 화석은 내 거야. 아, 이게 뭐야? 도대체 화석은 어디 있는 거야? 찾았다. 안 돼. 화석은 내 찾으라고. 루팡 캐건 타임 프리즈. 뭐야, 이 바보 같은 녀석은. 뭐야, 너? 그런 너,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 뭐래 있는 거야, 문 열려 있었거든? 어. 화석도 없는데 자꾸 반응하는 거야. 뭐야, 저 괴상한 게 샤벨 앞에서만 반응하잖아? 샤벨 코어 화석이 근처에 있는 건가? 다 들리거든? 샤벨 코어 앞에서 반응하는 걸 보니 이 근처에 샤벨 코어 화석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화석은 내 거야. 아니, 내 거거든? 왜냐고? 난 화석 찾기의 신 탐정한 콜록 홈주거든. 샤벨 코어 화석을 찾아서 니쿨을 납작하게 해주지. 과연. 도대체 화석은 어디 있는 거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건 무슨 냄새지? 형이 맛있게 먹어요. 아까부터 누구세요? 아, 이게 그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피자 빨리 먹기의 신 콜로콤지입니다.
선생님, 이놈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피자 맛있게 드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잠깐만요. 피자 한 판, 피자 한 조각, 한 입만. 아유. 야, 그래서 다이노코 화석 찾았어? 몰라요. 보이란 화석은 안 보이고 다이노코 스티커와 냅도 찾았어요.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서 방귀까지 하고 완전 꺼였어. 아, 도대체 화석은 어디 있는 거야? 아까 오다가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다이노코와 스티커를 찾다가 다이노코 화석이 그려진 그림을 찾았단 얘기가 있어. 오, 힌트가 분명해요. 그렇지. 어서 가봐야겠어요. 감사해요. 그래, 꼭 찾아라. 근데 왜 이렇게 절 도와주신 거죠? 너! 너가! 야, 돈 벌면은 우리 피자 가게에서 피자 100번 시켜 먹는다면서? 돈 벌라고? 그렇지! 감사해요. 또 봐요. 저 녀석보다 내가 먼저 화석을 가진 어린이를 찾아야 해. 안녕? 혹시 다이노코 화석이 그린 쪽지를 주었니? 아니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안녕? 혹시 다이노코가 그린 쪽지를 본 적이 있니? 아, 아까 저 친구가 주었어요. 화석은 내 거야. 안녕? 네가 다이노코 화석이 그린 쪽지를 가지고 있다고? 어? 여기 있었는데? 아, 이게 무슨 모양이지?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 휠 온! 뭔가 이상해.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퀴 자국이 나 있어. 아슨, 이것만 거 수상하지 않아? 놀러 탄 녀석! 너!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화석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어림없는 소리! 찾았다! 찾아줘서 고마워. 안돼! 네, 세 번째 와서! 아니, 그 피자가 아니, 그 다이노라는 아일랜드 평화와 달련이 일하고! 멍청한 녀석, 스피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안돼! 어머! 안돼! 내가 가져갈게. 근데 화석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고? 자주 보게 될 거야, 홈즈. 화석 어디 갔지? 내 화석. 내 피자! 세바스찬, 볼티모어, 우크렐레, 까망베리, 모란, 우쭈쭈, 대령님. 화석을 뺏겼습니다. 뭐야! 하지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홈즈를 구슬리겠습니다. 그럼 얼른 홈즈를 쫓도록. 홈즈를 감시하는 가도팡에게 빼앗기야. 이 일만 끝나면 네 녀석 끝이다. 사화, 홈즈의 화석을 몽땅 훔쳐버리겠어. 왓슨, 배가 배가 너무 고파. 누구지? 이건 와, 피자다 피자.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아르센이라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떡 대신 제가 만든 피자예요. 같이 드실래요?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거 좀 드세요. 양말로 만들었나? 마침 배고팠는데 잘 먹겠습니다. 왜요? 갑자기 배가. 배가 아프세요? 제가 아니라 저희 냥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대요. 인형이요? 인형이라뇨? 얘는 그냥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고요. 제 동생이라고요. 아. 제가 현기증이 나서 그러는데 저 대신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냥이를 들고 야옹야옹을 열 번만 외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냥이가 알아서 응가를 할 거예요. 이거 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뻐다 이뻐다. 그럼 이제 다이노코어 화석을 찾아볼까? 미안하지만 잠시 모른 척 해줘야겠어. 도대체 싼지 안 싼지 알 수가 있나? 진정, 벌써 나타난 거야. 집 구경 좀 했어요. 그 집이 참 좋네요. 아, 네. 양이 여기 있습니다. 또 왜 그러세요? 제가 계속 현기증이 나서 그러는데 혹시 두통약 있으세요? 그럼요. 부엌에 있을 거예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변신해서 시간을 벌어야겠어. 아르센 루팡, 변신!
please. 저기 있는 거야? 안 되겠어. 시간이 부족해. 홈즈에게 들키기 전에 얼른 아르센으로 변신해야겠어. 오, 아르센님 두통약이랑 물 가져왔습니다. 아르센. 제가 향기증이 나서 광합성을 좀 하고 왔어요. 어지러우시다더니 되게 빠르시네요. 잠깐. 눈이 안 좋으신가요? 우와, 안경 쓴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 왓슨이. 왓슨, 너 왜 자고 있어? 일어나. 홈즈 무섭다. 홈즈 사실 이 녀석은. 야, 고마워요. 근데 탐정님, 제가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 금고가 고장이 나서 혹시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우리 집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소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정말요? 아, 근데 그게 어디인가요?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범이죠. 역시 내 의도대로군. 너무 맛있어서 쓰러질 줄 알았지. 그나저나 등잔 밑이라 꽤나 머리를 쓰는군 홈즈. 설마 저렇게 대놓고 숨기진 않았겠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라고? 홈즈, 도대체 날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 거야? 무서운 놈이었어. 근데 저 녀석이 저렇게 똑똑할 리가 없는데. 가만. 설마 죽으라는 말을 공손하게 한 건가? 일단 죽은 척이라도 해보자. 진짜로 죽을 순 없잖아. 짜증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어. 배가 피자에 뭘 넣은 거야? 너는 혹시 내 화석을 탐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쉽게 훔칠 순 없을 걸. 내가 바로 숨기기의 신 탐정한 콜록 홈즈님이시다. 일단 후퇴하는 게 좋겠어. 도둑 녀석 벌써 사라진 건가? 아, 맞다! 아르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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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찾으셨어요? 무사하셨어요.
어? 그런데 입이 왜 그렇게 빨개요? 아, 제가 양치를 하다가 피가 나서 그만. 저기. 저기 뭐가 있었나요? 저분은 누구세요? 저분은 저의 할아버지이십니다. 유명한 탐정이셨죠. 설마 할아버지 피를 물려받은 그 탐정왕이 여기? 예, 제가 바로 탐정계의 신 탐정왕 콜록 험주입니다. 저 용의를 좀 찾아주세요. 옹이라고 하면 혹시 친구분이 행방불명 되신 건가요? 양이야. 얘는 양이, 행방불명 된 건 옹이. 양이, 옹이. 야옹이? 네, 얘 동생이에요. 전 탐정왕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란 걸 알아요. 도와주실 거죠? 예, 그야 마음이 따뜻하긴 한데. 저희 같이 가요. 바다로 가요. 제가 수제 특제 도시락도 준비할 테니까 같이 가요. 저는 아직. 그럼 내일 봐요. 고기요. 고기요. 집안에 없으면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분명해. 예스! 오! 바다로! 아, 배 아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면 몸에서 잠시 떼어놓겠지? 그 틈을 노려야겠어. 아, 도대체 피자에 뭘로? 어. 아, 그만 깜빡했네. 하마터면 저도 같아 빼앗길 뻔했어. 너나 알았지? 드디어 아르센입니다. 바다라 도망동! 바다라 귀가 또한 재밌겠고.